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?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2015년도 그 만 12세 여학생한테 그 성폭행 혹시 인정하십니까? 네, 정말 죄송합니다. 범행하시면서 따로 돈을 안 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까? 저의 그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. 2019년도 가까이 연락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? 예, 그거 한 번쯤 해주십시오. 가까이 왜 연락했는지만. 상처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2015년도 호기심이 있었는데 왜 가까이 연락한 이유가 뭔가? 다른 뭐 범죄 목적이 생겼었던 거 아닙니까? 가까이 연락한 이유가 뭡니까? 죄송합니다. 별 얘기 안 했어. 네, 감사합니다. 나한테 들어오세요.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게 끝이야. 범애가 죄송합니다. 뭐라 했어요, 근데? 저 소유가